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체인 행사를 마치고 제가 지금 조미선 이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오늘 뭐 행사 어땠던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행사 저희는 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소감은 들으신 분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저야 뭐 항상 좋죠. 아, 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트윗하신 거 봤거든요. 그 non-fungible token 그 행사 때문에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윗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냐면은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는 그 개념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사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디지털 어셋의 희소성이라는 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부여하지 만드는 사람이 부여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만드는 사람들, 거래소 아이템 거래소 만드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너무 획기적이고 니 너만이 소유할 수 있고 그래 너만 가질 수 있는 어셋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뭐 유저 입장에서 나는 뭐 가치 없어요. 크립토키티가 지금 DAU 4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뭐 시장에서 희소성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 어셋이 뭔가 고민을 해야지 아무거나 발행해놓고서 이거는 유니크하니까 희소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미선 이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셔서 온 오프라인이랑 완전히 동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코드체인 이제 추후 개발할 때 많은 개발자분들한테 온보딩하라고 이제 홍보를 하시잖아요. 근데 개발자를 특정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온보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코드체인이 약간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개발자들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이 프로젝트가 재밌냐예요. 재밌고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이 똑똑하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개발자는 늘 있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의 첫 번째 전략이고 뭐 좋은 개발 문화겠죠. 이게 이상한 코드가 올라가지 않고 수준 있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오픈하게 개발이 되면은 언제든지 관심 있는 개발자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왜 코드체인은 토큰 이슈언스 안 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일부러 ICO를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안 하고 계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시장이 약간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시장이 약간 기형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나눴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큰 없는 블록체인은 있을 순 없어요. 토큰은 있을 거고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코드체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쇼라든지 뭐 에어드롭이라든지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진 않았어요.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토큰 없는 블록체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퍼미션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다 아니다. 토큰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퍼미션드 블록체인은 뭐 나름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유스 케이스가 나와야지 의미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유스 케이스도 없는데 의미 있다 없다고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약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이 비거성 블록체인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스 케이스를 찾기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힘들고 오히려 막 퍼미션드 그쪽에서는 비즈니스가 있고 거기에는 클리어한 유스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는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비허가성이 허가성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준비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 오늘 놓치신 그 굉장히 재밌는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와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지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드박스 수장이신 서광현님, 모르면 간첩이라는 서광현님과 함께 있는데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네, 뭐 저희 코드체인 처음 공개하는 자리여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어쨌든 거의 최초로 코드 공개하고 그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엔진인 만큼 좀 블록체인으로 서비스 준비하는 회사께서는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저희 프로젝트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코드체인이 이 다른 회사들과 아니면 벌써 런칭을 하고 아니면 많은 약속을 한 회사들도 많은데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일단 기술로 먼저 말을 하는 회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인데 그 신뢰성이라는 게 뭐 공개된 코드 없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테스트넷이나 메인링 런칭하기 전에 일단 코드 먼저 공개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희 코드 검증도 하시고 또 개선도 같이 해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가는 체인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는 테스트넷 운영할 생각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메인넷으로 넘어갈 생각인데 그 과정 자체를 어쨌든 그 GitHub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활동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사실 행사하면서 다양한 곳에 초점이 맞춰졌고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약간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진짜 오픈소스? 계속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더 많은 개발자들,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소스, 건전한 오픈소스 문화? 건강한 오픈소스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굉장히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뭐 코드체인도 뭐 저희가 혼자 만들고 코드 여기 있으니까 보세요 라는 게 아니라 저희 코드체인을 쓰셔서 뭐 서비스 하시는 회사들도 사실 코드체인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구현하고 그거를 저희 프로젝트로 컨트리뷰션도 해주시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게 저희 혼자 만드는 뭐 저희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블록체인 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오픈된 에코시스템으로서 동작을 하면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마지막인데 그 개발자 왜냐면 저희 채널은 개발자 분들도 보시지만 사실 개발자 분들은 그냥 GitHub 가서 GitHub 읽으세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아니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특별히 블록체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코드체인을 이제 서포트를 하고 싶다 아니면 그분들 나름대로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 하시는 게 좋을까요? 뭐 크게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코드체인이라는 거를 뭐 그 오픈소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져가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유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 기획하시고 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술 검토하시고 뭐 같이 프로젝트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코드체인에 컨트리뷰션 하고 싶으신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저희가 소스코드 말고도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터 쪽에서 그 같이 블록체인 방향성에 대해서 디스커션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해서 좀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대해주시고 해주셔서 그리고 이거 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정말로 코드체인이 이제 로드맵도 다 잘 공개하셨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